와우. 잼이 안 되네. 형님 다시 까닥해봐요. 우와. 차보다 더 밝다 이거. 한 번만 더. 이게 지금 차고요. 와. 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정말로 괜찮은 이제 LED 그리고 작업등, 후레쉬, 랜턴 이런 제품들을 한번 소개시켜 봐 드릴까 하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소개시켜 드릴 제품의 브랜드는 파이어플라이입니다. 파이어플라이, 반딧불이라는 뜻인데 뭔가를 비추고 싶은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듯한 브랜드인 것 같고요. 국내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제껏 수년간 정말로 많은 이 LED 작업등, 뭐 랜턴, 투광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소비자분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반영하고 듣고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 이제 6가지의 제품이 완벽하게 이제 만들어져서 출시가 됐다고 해서 오늘 한번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그만 이제 손전등부터 커다란 현장에서 쓰는 투광기까지 총 6가지 제품을 제가 3편을 이어서 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 혹시나 이제 작업등이나 LED나 랜턴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하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라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손전등 타입입니다. 이제 가장 작은 사이즈, 그리고 그 위에 사이즈인데, 모델은 일단 CA100이라는 모델과 XP70이라는 모델, 이렇게 두 가지고요. CA100부터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딱 보셔도 정말로 이제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타입이고 가장 많은 수요가 이루어지고 있는 제품군이거든요. 자, 일단 CA100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지금 작은데도 불구하고 1050루멘이라는 굉장히 밝은 빛을 가지고 있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타입의 LED 손전등을 보실 때 LED 칩을 어떤 칩을 썼느냐, 이 안에 들어있는 18650 충전지가 보호회로가 장착된 인증을 받은 제품이냐, 요거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파이어플라이 같은 제품은 지금 2600mAh의 용량을 가진 보호회로가 장착된 18650 건전지가 당연히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지금 장착된 LED 칩의 종류가 L2입니다. L2. 이제 뭐 L2, U2, L3 뭐 이런 식으로 LED 칩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여기 표를 한번 딱 보시면요. 자, 지금 보시면 예전에 Q3부터 뭐 Q5, R5, T6, T6는 진짜 많이 들어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U2. U2가 이제 최근에 나왔던 제품이었고, U2 다음에 U3가 나왔었고, 지금 현재 2020년 가장 많이 선호를 하고 많이 사용되는 LED 칩이 L2라는 LED 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L2라는 LED 칩의 가장 큰 장점은 건전지랑 안에 보호회로만 잘 장착이 되어 준다면 1300루멘이라는 밝기까지 빛을 낼 수가 있고요. 가장 큰 장점은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을 쓰더라도 발열되는 현상이 굉장히 적어졌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LED 칩이거든요. 이제 그리고 이어서 바로 이제 보시면 CA100과는 크기 차이가 많이 나죠. XP70이라는 모델도 이번에 출시가 되었는데, 이 XP70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있는 충전지가 26650이라는 스펙의 충전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용량은 5200mAh의 용량을 가진 배터리가 들어가요. 보통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18650 건전지가 지금 2600mAh였는데, 지금 XP70에 들어가 있는 건전지 같은 경우는 크기가 차이가 나죠. 요 제품 또한 보호회로가 장착이 되어 있고 인증도 다 받았는 제품이 장착이 되어 있고, 이 XP70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지금 500m까지 날아간다고 하거든요, 빛이. 이제 그 전제에는 이렇게 26650이라는 높은 용량을 가진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스펙이 4000루멘의 빛이 발생이 됩니다. 4000루멘 어디까지나 스펙이기 때문에 제가 또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육안으로 보시더라도 차이가 나실 거예요. 안에 들어있는 LED 칩의 크기 라던가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실 텐데, 아까 전에 이제 C100에 장착이 되어 있었던 LED 칩의 종류가 L2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L2가 지금 LED 칩들 중에서 열도 적게 발생하고 밝기도 많이 낼 수 있는 LED 칩인데, XP70에 장착되어 있는 이 지금 LED 칩은요, 지금 보시면 L2 LED 칩 4개가 합쳐졌는 게 XHP50이라는 LED 칩의 사이즈고요. 근데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LED 칩 같은 경우는 XHP70이라는 LED 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보셨던 이 L2 LED 칩이 6개보다도 더 밝은 빛을 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대략적인 외관과 제가 스펙을 보여드렸는데 어찌됐든 여기 뭐 적혀있는 스펙이 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제품을 들고 지금 어차피 밤이라서 나가서 빛을 쏘면 굉장히 표시가 잘 날 것 같은데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들어와서 말을 이어나가 볼게요. 자, 이제 제가 랜턴의 밝기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올라왔는데 지금 제가 밝게 보이시잖아요. 근데 랜턴을 꺼주세요. 지금 꺼주세요. 자, 이렇게 어두운 곳에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CA100이랑 XP70이란 모델 두 가지를 직접 한번 밝혀보면서 얼마나 밝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멀리 불빛이 나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이제 제가 CA100을 한번 쏴볼 건데요. 지금 제 앞에 반경이 한 13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13m 반지름을 가지 원을 돌린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봐주세요. 자, 일단 CA100입니다. 갑니다. 자, 와, 진짜 사이즈가 이렇게 지금 작은데 빛의 밝기가 지금 느껴지시나요? 자, 이게 지금 줌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최대한 넓게 보여주는 모드로 제가 비춰드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대충 감이 오시죠? 와, 그리고 줌을 모으게 되면은 이렇게 서치라이트처럼 한 곳을 집중적으로 비출 때는 이런 식으로 줌을 당겨서 쓰면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좀 안 와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이렇게 비추면서 걸어가는 모습도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자, 이번에 걸어가는 거를 비유해서 한번 담아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보이는 느낌이고 제가 바로 뒤에서도 한번 따라가면서 찍어 볼게요. 야, 이게 딱 진짜 내가 직접 걸어가면서 보는 듯한 느낌을 가장 많이 받겠다. 예. 요렇게. 야, 진짜 반경이 넓다, 이거. 자, 이제 제가 CA100에 사용되는 모습을 한번 보여봐 드렸는데 지금 CA100도 굉장히 밝다고 느껴지는데 CA100이 지금 만약에 소형차라면 XP70은 대형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이번에는 XP70을 또 똑같이 제가 어두운 데를 밝혀봄으로써 어느 정도 밝은지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XP70으로 똑같이 한번 비춰볼게요. 맨 같은 장소에서. 자, 불 켰고요. 자, 갑니다. 야, 이거는 조금만 돌아도 벌써 왼쪽이 다 닿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으로도 조금만 돌아도 지금 오른쪽 끝이 다 닿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CA100이랑 비교했을 때 이 지금 비추는 반경이 두 배 정도 넓은 것 같아요. 제가 비교 영상도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야, 지금 이런 손전등에서 이런 밝기들이 지금 나오는 게 와, 진짜 기술의 발전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와. 그리고 맨 똑같이 XP70 같은 경우도 줌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한쪽을 집중적으로 비출 때는 이렇게 서치 모드도 있고요. 이게 지금 카메라 잘 닦일지 모르겠는데 500m까지 날아간다고 하거든요. 불빛이. 보시면 빛의 광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제 XP도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고 직접 걸어가면서 사용될 때의 모습도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와, CA100보다 훨씬 반경이 넓은 게 바로 느껴지는데, 자, 이렇게 걸어가는 거를 아까 전이랑 비교해서 보시면, 자, 이번에도 이렇게 앞을 비추고 가는 모습도 보시면 CA100보다는 반경이 훨씬 넓은 게 보이시죠, 지금. 자, 이제 제가 두 가지 모두 써봤는데 분명히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게 느껴지시죠? 이게 지금 CA100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XP70입니다. 빛의 양 자체가 차이가 많고 그리고 반경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지금 보면 지금 원의 크기가 거의 똑같은 지점에서 쏘더라도 지름이 다르다는 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빛의 밝기도 XP70이 훨씬 더 지면이 더 깨끗하고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스튜디오로 가서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금 강을 하나 건너와 있습니다. 이 강의 길이가 100m가 조금 넘고요. 저 건너편에 지금 아파트까지 거리는 대각선으로 대략 한 3-400m 정도 되는데 이 지금 CA100과 XP70을 아파트 쪽으로 쏴왔을 때 불빛이 날아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한번 쏴주세요, 형님. 자, 우와, 아파트 밝아진다.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 오, 대박. 오, 야, 진짜 멀리 날아간다.
와, 진짜 아파트 다 비춘다, 지금. 자, 이제 제가 밖에서 사용을 하고 왔는데요. XP70으로 진짜 와, 강가 너머로 쏠 때 그 아파트에 막 불빛이 다 보여지는 게 보일 때 살짝 진짜 희열을 느꼈어요, 희열을. 와, 진짜 이 요만한 사이즈의 LED가 이만한 지금 스펙을 갖고 이만한 밝기를 낸다라는 게 정말로 대단하고 느껴졌고, 둘 다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사이즈 대비 밝기가 너무 괜찮았다. 요게 지금 제가 사용해본 결과의 어떤 느낌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이제 사용을 해보니까요, CA100은 이렇게 껐다 켰다가 되죠. 근데 XP70 같은 경우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켰잖아요. 여기서 바로 끄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사용을 다해서. 근데 꼭 다섯 번의 버튼 누르는 거를 거쳐야지만 전원이 꺼져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조금 단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면 좀 이렇게 꾹 누르고 있어서라도 꺼진다면 좋았을 것 같았는데, 이 릴레이라든가 이런 신호를 주는 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섯 가지 모두가 지나야지만 꺼진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안에 들어있는 구성품을 살펴보면, CA100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마이크로 5핀으로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 그리고 자전거에 거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전거 거치대, 그리고 CA100 몸체 18650에 2600mAh의 충전지가 들어있고요. 이렇게 구성품이고, XP70 같은 경우는 26650의 스펙에 충전지가 들어있고 5200mAh에, 근데 요 경광봉으로 쓸 수 있는 요 어댑터도 있는데, LED를 쏘는 입구 쪽에 나사선이 있어서 이렇게 돌려서 끼우게 되면 자동차에 뭐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위급한 상황을 알릴 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용이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지금 플라스틱 커버도 두 개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고, 혹시나 만약에 18650 건전지로 쓰고 싶다라고 하실 때 18650에다가 이 플라스틱 커버를 끼우시면 26650을 대체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다만 26650의 본연의 배터리를 꽂았을 때보다는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점.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AAA 건전지를 여기다 3개를 끼우면 지금 기존에 있는 26650의 배터리를 대체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어댑터도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CA100도 마찬가지고 XP70도 마찬가지인데, 최고 밝은 밝기로는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고 어두운 밝기로는 둘 다 10시간 정도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금액 같은 경우는 지금 CA100이 19,000원 정도에 가 있고요, XP70 같은 경우는 34,000원 정도에 가 있다고 하니까 금액 또 진짜 합리적으로 나왔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이브라이라는 제품이 국내 브랜드 제품이다 보니까 1년 동안은 지금 기본적으로 무상 S가 진행이 되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뭐 비메이커라든가 이름이 없는 제품 같은 경우는 1:1 맞교환을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보상 판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부품 하나하나를 다 갖추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반해, 파이브라이 같은 제품은 지금 한국에 본사가 들어와 있고 각각 모든 부품을 다 가지고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나더라도 AS가 다 진행이 됩니다. 1년이 지나고 나더라도. 그래서 배터리는 소모품이라서 어쩔 수 없이 뭐 2년, 3년 시간이 지나면 교체해줘야 되는 게 맞겠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계속해서 AS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오랫동안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이제 손전등 타입, 뭐 줌 되는 타입 이런 제품들을 알아보고 계시거나 궁금해 하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도 너무 감사하게도 파이브라이 한국 본사에서 이 제품 각 10개씩을 한 번씩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또 나눠 드린다고 하시거든요. 와.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댓글로 신청 완료라고 남기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많이들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제가 이 파이브라이 6가지 제품 중에 2가지 제품을 일단 찍었어요. 그래서 요 다음 편에는 맨 충전식 작업등 좀 큰 거, 그리고 그 다음 편에는 정말로 굉장히 큰 투광기까지 제가 제 영상으로 만들 거니까 다음 편도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 또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LED 랜턴 제품들을 쓰고 계시는 분들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자, 첫 번째는 LED 손전등 같은 경우는 전격 사용시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모든 공구들이 마찬가지죠. 뭐 주구장창 계속 켜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랬을 때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LED 칩의 종류가 U2 아니면 L2일 거예요. U2 같은 경우는 최고 밝은 밝기로 10분 이상을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10분이 넘어가면서 발열이 많이 돼서 조금 잡았을 때 뜨겁다라는 느낌이 생기고, 그 상태
그대로 계속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계에 무리가 가다 보니까 연속 사용 시간을 10분 정도로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왔는 L2라는 LED 칩이 장착된 제품을 쓰고 계신다면 한 30분에서 40분까지는 최고 밝은 밝기로 쓰셔도 발열이 되는 타이밍이 좀 늦게 올 거예요. 그렇지만 30분, 40분이 넘어가면서부터 발열이 시작될 건데 그때는 또 조금 쉬었다가 최고 밝은 밝기로 사용하셔야지 이 LED 손전등 타입의 제품을 조금 더 오래 고장 없이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분 정말로 중요한데 지금 18650이라는 충전지가 시중에 정말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한 50% 이상, 반 이상은 보호 회로가 장착이 안 돼 있어요. 그 나머지 또 반 이상은 인증도 안 받았는 제품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지금 자기가 가지고 계신 18650 건전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 보호 회로가 장착된 제품은 높이가 1cm 가량 더 높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를 이렇게 분해를 해보시면요, 여기 지금 보이시죠? 기존 배터리에 이렇게 지금 돼서 이렇게 높이를 더 높여놨는데, 근데 만약에 이렇게 보호회로가 장착이 되게 된다면 혹시나 내가 가진 이 배터리의 안에 용량이 30% 이하가 되는 시점에 벌써 충전을 해야 된다고 알려줘요. 그래서 보통 가지고 계시는 18650 건전지가 완전 방전이 돼서 못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호회로가 장착이 되게 되면은 완전 방전을 막아준다. 그리고 또 반대로 과충전을 하게 되면은 폭발이나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 보호회로가 장착됨으로 인해서 혹시나 충전기를 하중에 꽂아 놓더라도 알아서 과충전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손전등 때문이든 어떤 이유에서건 18650, 26650의 충전지를 구매를 해야 되거나 사야 된다면 이렇게 보호회로가 장착이 되었는지 그리고 KC 인증을 받았는 제품인지를 확인해 주시고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